제가 육상 선수를 하게 된 배경은 유치원 때부터 저는 육상 선수를 꿈이라고 말했었어요. 그래서 이봉주 아저씨의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보면서 육상 선수가 되고 싶다, 달리기 선수가 되고 싶다는 꿈을 항상 꾸었었어요. 제가 육상 선수를 한 이유가 달릴 때 너무 기뻤기 때문이에요. 그냥 달리면 언제나 기분이 좋았고 힘들 때, 피곤할 때 오히려 달리고 나면 그 피곤함이 사라지는 그 느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 친구들한테도 항상 말하는 게 저는 할아버지가 돼서도 나는 달릴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아마 다리가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는 제가 달리기하고 러닝하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지금 당장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서 달려보세요.